오늘은 부평나비 공원에 왔습니다. 약수물인가? 이런 둥그런 통로는 지나가 봐야 해요. 숲속 도서관 아무도 안 본다. 운동, 장려 물 운동, 아 이거 운동이. 어 뒤쪽에도 등산로가 있네. 아이씨, 보기 가보자. 들어가지 마세요. 어이, 누가 들어간다고. 보기만 해도 더워 보여요. 오, 나비가 있네. 오, 여기도 많아. 오씨, 눈에 들어가면, 장난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돈나방인가?
어우, 나가야겠다, 덥다. 희귀 생물관? 아, 그래. 아, 더워. 여기도 나비들이.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은데, 뭐가 희귀하다는 거. 클레 마티스. 뭐냐, 여기 올라가면 뭐, 좋은 거야? 아씨. 오막살이 찍고 가야 되겠네.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어가지고 찍고 가야 된다. 초가집, 나무집, 벽돌집, 늑대. 안 쓰는 세대가 단점인데. 귀엽네요. 오. 지게. 광도 있고. 와, 옛날 분들이 살던 집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. 대문도 있고, 이렇게. 초가집. 뭐 볼 게 왜 이렇게 많지? 늪지네. 되게 잘 해놨네. 오, 나비공원 주차장 훌륭하네. 아, 또 비 온다.
호로 사는 따뜻한 부평. 어우, 부평구가 그래도 화장실, 헬기, 먼지 털기. 아, 그래, 쉬하고 가자, 씨. 아, 잘 해놨어요. 이 공원 진짜 괜찮네. 나비공원. 부평숲 나비공원. 아우씨, 건물이 귀찮아서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